번호 선택하세요. 나? 아, 저 모래 캠프 갈 때 용돈 주시는 거요. 사다리로 만들었으니까 번호 하나 선택하세요. 너 별걸 다 한다. 제일 나쁜 게 얼마인데? 제일 비싼 게 3만 원이고 깡도 있어요. 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올라가. 할아버지 누나도 했단 말이야. 누나는 3천 원 걸렸고 할아버지는 만 원 걸리셨어. 참나, 돈 뜯어내는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네. 아이고. 아, 뭐 몇 번 몇 번이 남았는데? 1번, 3번, 5번. 1, 3, 5? 내가 골라볼까 내가? 낙방 잘 찍는데? 그래? 그래, 한번 네가 골라봐. 감이 온다. 3번! 3번! 3만원! 3만원 당첨! 3만원! 3만원 당첨되셨어요? 아빠, 사다리 타세요! 아, 뭐야, 너 꽝 잘 찍는다며. 이상하다, 나 저런 거 잘하는데. 아, 주지 마, 안 주면 되지 뭐. 참나. 아니, 뭐 살려고? 미나 옷 좀 사고 나도 장 봐야 돼. 큰엄마! 큰엄마! 이거 안 가져가셨어요! 뭐야 저게? 아니, 서방님이 왕만두 사놨다고 가져가라 그랬는데 잊어버렸다? 아, 저... 다 드실래요? 여기서? 아유, 난 못 받아 그런 거! 에, 그럼 제가 내려갈게요! 던져! 뭘 내려와! 아니, 저걸 어떻게 받아 얘는? 아, 내가 올라갈게! 내가 받을게, 나 저런 거 잘 받아. 던져! 던져요? 던져! 아유, 아니, 떨어뜨릴 것 같은데. 괜찮아. 던져! 아유, 떨어뜨릴 것 같은데. 예, 그럼 받으세요. 야! 잘해! 못 살아 진짜 내가. 아니, 나 받지도 못할 것 같으면서 왜 받는다 그래.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진짜. 아, 아깝다. 받을 수 있었는데. 아니, 얘. 아니, 과일값이 어째 하나도 안 싸니. 우리 동네 앞에 가게가 더 싸다니까. 잠깐. 주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BS 퀴즈 탐험에서 나왔는데요. 깜짝 퀴즈입니다. 퀴즈요? 네, 잘 들어보세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병현 선수 아시죠? 아, 김병현이 누구야? 나 알아. 네, 김병현 선수가 소속되는 팀은 어디일까요? 자, 결정하세요. 정답을 말씀하시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상품권이요? 네네, 틀리시면요. 뿅 맞도록 사정없이 맞습니다. 에? 결정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시겠어요? 아이, 난 잘 모르겠는데 포기할래. 헤헤헤, LA 다저스, LA 다저스. LA 다저스? 맞아, 그거 해. LA 다저스 해. 아, 틀면 어떡해. 맞다니까, 해봐, 해. 정답은? LA 다저스! LA 다저스! 틀렸습니다. 정답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였습니다. 주부님, 안타깝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주부님, 잠깐만요. 기대지 마.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포기한다고 했잖아. LA 다저스 아닌가? 정말 이 못 살아 내가 진짜 이게 무슨 망신이냐? 괜히 아는 척은 해가지고. 괜찮아요. 다음에 아직도 인터뷰 해? 그래, 어디 느꼈어? 야, 뭐. 개. 아깝다. 우리 요번에 백두만 안 나오면 이겨. 백두만 안 나오면 돼. 재환이 어디 갔어? 재환아! 아, 이제 권 선생! 다른 사람 좀 하세요. 아이, 쟤는 이 순간에 거기를 왜 간 거야? 진짜. 자, 백도. 누가? 백도. 야, 백도. 내가 던져줄까? 나 이런 거 잘 던져. 그래? 아, 그냥 재앙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요. 자, 백도. 백도. 가지 마. 아니, 너 진짜 자신 있어? 아이, 도만 해도 이기는 거라며. 믿어. 나 잘한다니까. 그래. 그럼 얘가 한번 던져. 아우, 그렇게 어렵다. 자, 정한다. 봅시다. 백도 너 왜 그래 진짜?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다 이게?
하복순 씨, 하복순 씨. 209동 804호입니다. 다음은 김기주 씨 나오세요. 네. 몇 동이 좋은 건데? 저기 뭐 다 괜찮은데 210동만 안 나오면 돼. 왜? 210동은 동양인데다가 저기 바로 옆에 뭐 상가적이라 러브호텔이 들어선대요. 어머 그래? 어 아주 안 좋아. 팔대도 값 떨어지고 얘. 210동에 뭐 낮은 층만 아니면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같아. 김기주 씨 208동 102호입니다. 어머나 1층 올랐다 1층. 어머나 저 어떻게 하면 좋니? 다음은 박정수 씨. 다야 잘해. 어떡하니? 아, 난 저런 거 운이었는데. 떨려. 어떡하지? 박정수 씨 나오세요. 내가 뽑아줄까? 뭐? 나 저런 거 운 좋은데 떨리면 내가 뽑아줄게. 아, 네가? 아유 됐어. 걱정 마. 내가 뽑아줄게. 210동만 아니면 된다 이거 아니야. 응? 자, 뽑아주세요. 네. 210동 101호입니다. 다음은 김영숙 씨 나오세요. 김영숙 씨. 아이고, 언니.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정말. 아우, 이상하다. 요새 내가 운이 없나. 너 왜 그래, 왜? 어? 왜 자꾸 나서, 왜 자꾸 나서? 왜 맨날 그렇게 큰 소리야, 왜? 아우, 이상하다. 큰 소리 좀 치지 마, 좀. 큰 소리 좀 치지 마. 큰 소리 치지 마, 큰 소리 좀 치지 마, 좀! 엄마, 카스테라 먹고 싶어. 카스테라? 만들어줄까? 만들 줄 알아?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사다 먹어. 괜히 후라이팬 태우지 말고. 먹을 것도 없잖아. 다 타가지고. 먹을만한데 뭐. 잘할 줄도 모르면서 하겠다 그러더라. 저건 뭐야? 재영이 오빠가 미디 공부한다고 산 거예요. 그래? 재영이 너 피아노도 칠 줄 알아? 저 초등학교 때 체르니 40까지 쳤어요. 네가 체르니 40까지 쳤어? 이모도 피아노 칠 줄 알아? 나? 그럼 당연히 치지. 아라랑 다라랑 다라랑. 아줌마 나이 때 피아노 잘 안 배우지 않았어요? 아 내가 못하는 게 어딨어.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기타도 칠 줄 아세요? 그럼 로망스 로망스. 띠리리리리. 클래식 기타 치셨어요? 클래식 기타도 치고 동기타도 치고. 와 나도 기타 배우고 싶었는데. 나도. 언니 그럼 우리 아줌마한테 기타 배울까? 그럴까? 이모 우리 기타 좀 가르쳐줘. 그래 와 가르쳐줄게. 그럼 내일부터 우리 간다? 오세요 오세요 아무 때나 오세요. 아우 취한다. 아우 어쩌려고 그러냐? 뭐가? 기타를 쳐준다며. 기타의 기자도 모르면서 무슨 기타를 가르쳐. 아이고 책 보고 배워서 가르쳐주면 되지 뭐. 뭐? 책 보고 배운 다음에 그걸로 가르쳐준다고? 어떻게 좀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참에 나도 기타나 배워야 되겠다. 그게 책 본 다음 금방 배워질 것 같아? 한번 해봐라 그게 쉬운 일인가? 야 그냥 줄 이렇게 누르면서 징가징가 하면 되는 거지 뭐 기타가 뭐 별건가? 뭐야 기타 사오는 거야? 야 나도 배우려고 그랬다니까. 야 이 책 보면 금방 배운대. 둘이 전화 왔어. 6시에 배우러 온대. 그래? 얼른 공부해보네. 잘한다. 올 시간 다 됐는데 이제 도레미 치고 있냐? 야, 봐봐, 봐봐. 도레미. 어때? 잘하지? 이모! 그 도레미를 한 시간을 가르칠래? 가르치지. 그러면은 기타 잡는 법부터 배워보자. 왼손으로는 여길 잡고 오른손으로는 줄을 튕기는 거야. 그건 알죠. 그럼 반대로 한번 잡아봐. 응, 반대로. 뭔가 이상하지? 어? 이상하니까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기타 줄을 튕길 때 하는 잡는 이거는 피크야. 한번 해봐. 피크. 피크. P-I-C-K. 피크. 피크. 자, 그럼 한번 튕겨보자. 아, 손을 이쪽, 이쪽 이렇게 잡고. 잡고 한번 튕겨보겠어. 따라랑. 따라랑. 따라랑, 따라랑, 따라랑. 좀 더 빠르게.
따라랑 따라랑 따라랑. 신나지? 다시 원래대로. 따라랑 따라랑 따라랑. 그러면은 각자 100번씩 튕겨보는 거야. 자, 튕겨. 됐어, 이건 집에 가서 연습할게. 네, 이제 이거 말고 음계 같은 거 좀 가르쳐주세요. 음계? 네. 좋아, 진도가 좀 빠르긴 한데 그러면 내가 치는 거 보고 따라해. 도. 어떻게 어떻게 여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칸에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를 누르고 그리고 도. 레는 그냥 밑에 칸. 레. 미. 미는 두 번째 칸. 두 번째, 두 번째 칸. 그렇지? 미. 자, 다시 한번. 도. 레. 미. 자, 그러면 도레미가 완벽해질 때까지 각각 100번씩 도부터 시작한다. 도. 오늘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어, 집에 가서 많이들 연습해 와. 예. 에이, 이 사기꾼아, 도레미를 한 시간을 때우냐? 뭐? 왔어? 어. 야, 윤영이랑 민정이 왔어? 어, 아직. 아우, 늦었네. 파솔라시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네. 잘됐다. 오늘 드디어 뽀록 나는구나. 세상에 도레미밖에 못 친 사람이 기타를 가르치겠다고? 저 오늘은 어떻게 한 시간을 또 때우지? 어제 도레미 다 가르쳤는데 어떻게 뭘로 때워? 이모, 밥이 왔어요. 어, 왔어. 어. 아, 참, 반장님. 코우 배운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유, 배우고는 싶은데 거리가 좀 멀어. 우체국 옆에 있잖아요. 우체국이 어떻게 다니냐? 하긴 반장님 집에서 좀 멀긴 멀다. 사실은 이 쌍절곤을 배우고 싶어서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쌍절곤요? 야, 쌍절곤 멋있지. 오! 야, 기장님 쌍절곤 돌릴 줄 아세요? 뭐 쌍절곤 뭐 좀 한다거나 할 수 있지. 아, 진짜예요? 와, 계장님 대단 대단. 그럼 반장님 계장님한테 배우시면 되겠네. 어? 그럴까? 기장님 지금 가르쳐주세요, 쌍절곤. 그래? 아니, 저희도 알아주세요. 저도 가르쳐주세요. 그래. 야. 어. 자, 수고했다. 무슨 배짱이야? 뭐 하나 할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이렇게 해서 나도 배우면 좋잖아. 탭이나 꽂아봐. 용쟁호투라. 아유, 씨, 보기보다 어렵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돌리지? 기대된다. 또 어떻게 열을 칠지. 마저 다 해버리죠.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네, 배우고 왔어. 왔어. 잠깐만. 예. 야, 니들 요새 기타 잘 배우고 있냐? 어, 아니. 저희 갈게요. 갈게요, 이모. 네, 잘 가. 어, 쌍절곤들 하자. 아, 예, 그럼요. 아, 자, 그러면은 저기 탁자 정리하고 일렬로 줄 맞춰서. 네, 네. 아, 일렬, 일렬. 네, 일로. 좀 사이를 끼고 들어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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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 이전에 간단한 이론 교육을 하겠어. 쌍절봉은 짧은 나무봉 두 개와 쇠사슬로 되어 있다. 나무봉은 상대의 머리를 가격할 때 쓰이고 이 쇠사슬은 상대의 목을 조일 때 쓰인다. 나무봉은 한 20cm 정도의 단단한 나무로 되어 있어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 무지 아프죠, 뭐. 그렇지, 굉장히 아파. 어디 한번 맞아보자. 아, 자, 그러면은 다시 일렬로 준비해서 쓰고. 일렬, 일렬, 일렬. 자, 이런 교육은 이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쌍절봉을 돌려볼까? 예. 자, 준비, 돌려, 시작.
반대손으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아, 예, 아, 예. 왼손. 왼손. 나도 이렇게 머리 한번 해볼까? 어떡해요? 파마했네. 이 파마? 드라이한 거 아니야? 에이, 드라이로 이렇게 안 나오죠. 핑클 파마했네. 그래? 나도 한번 파마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어울릴 것 같은데. 야, 이거 비싸나? 이거 얼마냐, 이거? 뭘 그런 걸 돈 주고 해, 집에서 하지. 예? 집에서 파마를 해요? 그럼 핑클 파마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집에서 하면 금방일 텐데. 아, 그래도 그게 기술이 있어야죠.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쉬운 건데 그래. 나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계장님요? 그럼 핑클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와, 그럼 계장님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럴까? 아, 그럼 저 좀 해주실래요? 내가? 그래. 이거랑 똑같이 할 수 있죠? 더 이쁘게 해준다니까. 돈은 안 받을게. 파마약만 사와. 아, 그럼 감사하죠. 여기야. 언제 가면 돼요? 아무 때나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장님. 어. 지금 바쁘세요? 아니야, 다들 안 들어와서 나갈 게 없어. 왜? 그럼 저 지금 파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파마? 어. 내일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래, 그러지 뭐. 파마 약사하는데 저희 집에서 하실래요? 냄새나니까? 어, 그래, 그래. 그럼 건너오세요. 어. 아까의 흔쾌한 태도에 비해 계장님의 표정은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 여기서 하면 되겠죠? 어, 그래. 아, 잠깐만요. 응? 두께를 적당히? 적당히가 얼마야? 에이, 됐습니다. 저기요, 저 이거 뽀글뽀글한 건 지세거든요. 그냥 드라이했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좀 해주세요. 어, 그래, 그래. 저 약부터 바르는 거 아니에요? 어, 아, 그렇지. 약부터 바르고 짠. 자, 시작하자고. 그때까지도 난 정말 몰랐다. 계장님이 한 번도 파마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게 뭐야?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 아줌마, 아줌마. 처음 해본 사람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진짜 파마 잘하시는 거 맞아? 여보세요? 동순이야? 야야야, 밖에서 먹어. 우리 식당으로 와. 아, 참. 아, 정말. 아, 그래, 알았어. 그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어, 그래. 아, 참. 왜 그래요? 아니, 동수 패거리들이 밥 사달라 그래서 내가 그러만 했는데 자꾸 집으로 와서 먹겠다네. 집으로요? 언제? 아, 내일 점심 먹기로 했는데. 그래요? 불러요? 불러요? 아, 자식들 까다로워서 괜히 준비하기만 힘들고. 왜요? 얼마나 까다로운데? 하여튼 단단히 뜯어먹으려고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애들이. 에휴, 뭐 궁중요리라도 해야 되나 보죠? 궁중요리? 궁중요리를 할까요? 에? 네? 궁중요리 할 줄 알아요? 어, 내가 그런 거 얼마나 잘하는데 궁중요리를 해요? 말만 해요. 정말 궁중요리 할 줄 알아요? 이래 봬도 내가 그런 거 얼마나 잘한다고. 샤샤샥. 야, 아니 애들이 좋아하기는 하겠지만 당신이 힘들어서. 아유, 걱정하지 말고 불러요. 내가 멋들어지게 한상 차려줄게. 야, 애들이 좋아하겠네 진짜. 타고난 천성인지 계장님은 무슨 일이든 참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저 당당한 태도는 상대에게 엄청난 기대를 안겨준다. 하지만 과연. 신사물로, 신사물로. 계장님, 저 아까 여기다 핸드폰 놓고 갔는데. 어, 여기 있네.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결국 안 올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복잡해. 시간 엄청 걸리겠네. 신선로요? 신선로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딴 거 없나? 궁중요리 잘하신다면서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되게 복잡하네. 화개선? 이거 해볼까? 이건 또 왜 이렇게 복잡해? 아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뭐라지? 큰일 났네. 뒷감당도 못할 거면서 애초에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을까? 시장하시죠? 얼른 앉으세요. 아, 예, 예. 아, 예, 예. 아, 정우 씨, 웬 만둣국을? 그냥 만두 아니에요. 궁중식 만두예요. 온갖 재료 다 넣은 거예요. 얼른 앉으세요. 역시나. 앉으세요. 이젠 정말 알겠다. 계장님은 이런 사람이다. 일단 큰 소리를 친다. 궁중요리로 할까요? 그리고 생각만큼 일이 잘 안 되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되게 복잡하네. 바로 안면몰수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간다. 그냥 만두 아니에요. 궁중식 만두예요. 온갖 재료 다 넣은 거예요. 얼른 앉으세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처음엔 내가, 지금은 형님이 당한 거다. 야 참, 너 내 초상화 그려준다 그러놓고 왜 안 그려줘? 나중에. 맨날 나중에야? 그려준다고 한 지가 벌써 6개월은 됐다. 아유, 나도 숙제 때문에 바빠서 그래. 그려줘. 나도 초상화 갖고 싶어. 재왕이만 근사하게 그려주고 왜 난 안 그려줘? 아우, 나중에 나중에. 내가 그려줄까? 나도 그림 잘 그리는데. 예? 예? 계장님이요? 그래, 내가 그림 얼마나 잘 그리는데. 새엄마가요? 난 몰랐는데. 내가 옛날에 한가닥 했다. 쉬쉬. 내가 원래는 화가 지망생이었다니까.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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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앨범 어디냐? 어, 앨범 왜? 계장님이 내 초상화 그려준다고 내 사진 가져오래. 어? 어? 계장님이 네 초상화를 왜 그려줘? 잘 몰랐는데 계장님 그림 잘 그린대. 화가 지망생이었대. 진짜야? 어딨지? 사람 있나? 계장님이 그림 잘 그리셨나? 진짜 몰랐네. 이번엔 지연이가 당할 차례인가 보다. 계장님! 어! 이제 형님이 빌려가실 책이 있는데. 어, 그래 잠깐! 어디다 뒀지? 들어와! 아, 예. 이거 혹시 지연이 그리시는 거예요? 어? 어, 아유, 생각만큼 잘 안 되네. 잠깐만, 방에 뒀네. 그러면 정말 잘 그려줄게. 예. 그럼 잘 가.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걸 지금 그림이라 그려놓으신 거야? 어이가 없어서 진짜. 아니 세상에, 이러면서 무슨 그림을 잘 그린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아줌마 진짜 완전 똥배짱이네. 내가 그랬잖아. 계장님 말은 절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계장님은 늘 자기 능력에 최대치만 생각한 사람이라고. 그럼 뭐 더 얘기할 거 없지? 아 참 그 뭐야 그 양천사랑 그 친목 대회하는 거 말이야. 네. 예. 네. 어제 저 박 서장이랑 점심 먹었는데 그쪽 대원들은 뭐 드럼에다가 뭐 장기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뭐 우리는 뭐 특별하게 준비하는 거 없어? 글쎄요 뭐 노래나 하고. 무슨 일이야? 네. 지난번 연세방학금 보고서인데요. 어, 그 책상에 놔. 네? 뭐, 노래는 뭘 준비하는데? 글쎄요, 가곡하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하고. 그냥 노래 말고 뭐 또 특별한 거 없어? 박 소장도 엄청 잘난 척할 텐데. 아, 우리도 뭐를 내놓을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판소리를 한다든지 요들 같은 걸 한다든지. 요들이요? 제가 좀 해볼까요? 어? 또 시작됐다. 백여정이 요들을 해? 옛날에 좀 했었는데. 어, 그래? 잘 됐네. 그럼 백회장이 좀 나서봐. 네, 그러죠. 몰랐네, 백회장이 그런 재주가 있는 줄. 옛날에 노래 좀 했거든요. 요르레이요. 권반장. 아, 회장님. 재화야 그러는데 여기 민속음악책 있다면서? 예? 민속음악책. 거기 요들송도 있다던데 어딨어? 아, 예. 회장님 요들송 잘하신다면서요. 학교 다닐 때 몇 번 해봤는데 잘 몰라. 근데 왜 잘하신다 그랬었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섰지. 연습하면 되겠지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아무리 대책 없는 계장님이지만 이번엔 그래도 사장님과의 약속인데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계장님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어, 고모장. 노래는 좀 되세요? 오늘 발표 날인데? 아, 안 돼, 안 돼. 안 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뭐. 배종옥 9국 계장님의 요들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역시 계장님이다.